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천시 모산동에 있는 목돈 마련과 세금 없이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보물 같은 토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물건은 바로 삼안의 초록길 산책로 인근에 자리한 경지정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논 1170평의 넓은 토지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농지가 아니라 주변 토지 거래 가격에 비해 훨씬 저렴한 기회를 제공하면서 쌀농사 짓고 다양한 농민 혜택을 누리며 장기적인 투자 가치를 염두에 두신 분들께 강력히 추천해드리고 싶은 매물이 되겠습니다. 먼저 토지 주변을 보면 청전동에서 의림지 방향 초록의 사망길이라는 산책로가 있습니다. 청전동에서 의림지 방향으로 이어진 사망길은 마음을 치유하는 산책로로 유명합니다. 아래에 보이는 초록길 광장은 이 산책로의 시작점으로 밤낮으로 시민들의 발길을 모으는 사랑받는 장소입니다. 초입에 있는 자전거 체험센터에서는 신분증만 있으면 무료로 자전거를 대여해 드립니다. 산책을 하며 만나는 예술 작품들과 포토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벤치들은 이 길을 산책하는 분들에게 힐링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산책로의 끝에는 의림지와 파마트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형 교행육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제천시의 자랑이자 관광자원으로 방문객들에게 풍요로운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토지는 산책로 옆쪽에 위치해 있으며 소방소에서 신백동 방향 도로 확장 예정된 곳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토지는 두 필지로 되어 있고 총 면적은 3867제곱미터, 1170평이 되겠습니다. 지목은 답으로 물을 이용해서 벼농사를 지을 수 있는 최적의 토지입니다.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으로 건폐율 20%, 용적률 80%로 지정되어 있으나 건축행위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토지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에 농사를 짓다가 나중에 농지연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농민 혜택을 받으며 직장에 속하지 않아서 지역가입자인 분들은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50%를 지원받을 수 있고 조합원 가입, 면세유 구입 등 다양한 혜택으로 고정 지출을 줄여서 농사를 지으면서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의 땅입니다. 또 8년을 직접 농사를 지으면 양도소득세 걱정 없이 집값 상승으로 인한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토지가 되겠고요. 주변의 다양한 특화 사업과 도로 확장은 이 지역의 투자 가치를 더욱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풍부한 자연환경 속에 위치해 있고 농업적 가치와 투자적 가치를 모두 갖춘 토지는 흔히 찾아볼 수 없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시내에 가까운 곳에서 안정적인 농업을 지향하시는 분,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며 투자까지 생각하신 분이라면 이 토지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물론 토지를 구매하는 것은 큰 결정이고요. 신중해야 합니다. 저와 함께 토지를 둘러보고 여러분의 필요와 계획에 맞는지 같이 확인하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린 제천시 모산동의 우리 토지는 지금 당장의 가치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매물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요. 알람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부동산 매물 정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매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